인생에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. 하나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애쓰는 것이고 하나는 조용히 포기하는 것이다. 나는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. 내게는 윤석현의 마음은 지나간 시간 내내 수수께끼였고 나는 거기서 한 가지 답을 이미 찾았다. 신지훈이라는 남자. 누구세요? 다녀왔습니다. 뭐야?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배를 들고 들어와? 내가 얼마나 이런 게 하고 싶었으면. 밑에서 올려다보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야. 맨날 어두컴컴한 집이었는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니까. 이리 와봐. 내가 더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줄게. 파란 건 지은 씨 거. 어? 빨간 건 내 거. 이쪽은 지은 씨 거, 이쪽은 내 거. 아직 뭐 다 갖고 들어오진 않았지만. 가구를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결혼하면 내 집 갖고 들어올 때. 우리 내일 같이 갈 데 있는데. 어디? 우리 엄마한테. 엄마? 보육원 들어가기 전에 재혼하신 엄마 있다고 했잖아. 저분이야. 안 가봐? 원래는 항상 여기서 끝이었거든. 그냥 이렇게 나만 혼자서 보다가 갔었다고. 근데 오늘은 인사드릴 거니까 넌 여기서 좀만 기다리다가 만에 하나 내가 처참한 얼굴로 돌아오면 그땐 꼭 한번 안아주면 돼. 알았지? 갔다 올게. 저 지훈이에요. 신지훈이요. 3년 전에 외삼촌한테 주소받아서 가끔씩 혼자 뵙고 갔었어요. 다른 뜻은 없어요. 그냥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, 잘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. 열매야, 얼른 나와.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제 명함이요. 놀라셨을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갈게요.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나 완전 긴장했었잖아. 진작 인사하지 그랬어.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어. 나한테 전화하시겠지? 지은 씨, 우리 할머니도 뵈러 갈까? 오늘? 아니, 우리 할머니 좀 까탈스러워서 시간이 좀 필요해. 내가 이따 뵙고 말씀드리고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고. 알았어.